가지 볶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썰 건데요. 네. 네. 먼저 육중 제거해 주시고, 네. 네, 저 주시면 돼요. 그거는 먼저 네, 여기 반을 갈라서 네. 요거를 광희 씨가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여기 눕혀서 이렇게 칼집 한번 놓고 네. 자르고 칼집 한번 놓고 잘라주세요. 오, 이거 특이한데요, 선생님? 네, 칼집 한번 넣고 자르고. 예. 이렇게. 일단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라볼게요. 네. 선생님, 가지에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여기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예. 것들을 일주일 내내 드시면 좋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 항산화에도 좋고 여기 보면 가지가 보라색이잖아요. 예. 또 그래서 이 보라색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으로도 냄새 맡아보시면 예. 이렇게 우리 대추, 예. 예, 우리 말리지 않은 대추 향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 드셔도 맛있어요. 수분도 많다고 네. 해서요. 그렇게 해서 썰어 두시면요. 예. 나머지는요. 두 가지 다르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요만큼은 남겨놓고요. 자, 이렇게 세 토막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이번엔 좀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썰어 볼게요. 막대 모양으로요? 네. 막대 모양을 썰고 여기는 좀 이렇게. 그러면은 이 껍질이 가지를 예. 잡아줘서 예. 흐물거리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네모나게 토막으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좀 두꺼울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소금간이 덜 뵐 수 있으니까 반 토막 내주시고요. 내고요.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어주셔도 네. 돼요. 자, 그럼 가지 다 썰었어요. 조금 큰 볼에 담을게요. 예. 여기다가 오늘은 좀 독특하게 가지를 넣어서 여기 소금 한 작은술이 있어요. 예. 소금 한 작은술을 여기다 뿌려주세요. 친구들 가지의 네, 모양이 네. 좀 다른 모양이 네. 하나씩 있어요. 아, 한 가지 다른 모양을 좀 소개해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모양보다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면은 좀 더 푸짐해 보이고 네, 골라먹는 재미도 있어요. 네? 먼저 가지를 이렇게 한 작은술을 가지 두 개에다 뿌려주세요. 네. 뿌리고 한 3, 40분 정도를 놔두시면 네?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지가 물이 네.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절여놓은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로 좀 절였는데 네.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절인 다음에 가지를 볶으면 가지에서 물이 덜 나와요. 안에 네. 이미 물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저 물기를 꼭 짜서 예. 여기다가 놔주시면 돼요. 물이 아직도 많이 있네요. 여기 가지에서 나온 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여기 더 이상 이제 수분이 빠질 대로 빠진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해요. 부드러우면서 네. 쫄깃쫄깃하다고요. 자, 이렇게 가지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들어왔는데 고추장이 한 큰술이 들어가요. 네. 요 정도면 충분한 양이에요. 네. 한 큰술 정확히 계량해 주시고요. 여기 다진 마늘 두 작은술. 네. 마늘이 들어가서 알싸한 맛이 나죠. 그리고 간장 한 작은술 넣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물엿도 들어가요. 사실 오늘 가지볶음에 그 양념은 간장 네. 베이스일 줄 알았는데 고추장이네요. 네, 윤기도 나고요. 네, 그리고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여기 넣으셔도 되고 할 때 뿌려주셔도 돼요. 저는 한번 뿌리는 걸로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준비가 됐고요. 네. 이게 익으면서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요. 오. 근데 너무 오래 해주면 또 색이 가지랑 너무 어둡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맑게 어느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재료, 여기 고추기름. 네. 그리고 통깨, 네. 그다음에 다진 파 한 네. 대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썰기에서 씨는 뭐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고추 이렇게 색깔 예쁘게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지 볶음에 네. 네, 여기 홍고추랑 청고추인데요. 네. 청양고추로 바꾸셔도 돼요. 좀 더 매콤하게 네. 드실 분들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볶을 건데요. 네. 먼저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요 가지를 먼저 올려주세요. 팬이 달아오르면 네. 저희가 미리 물기를 좀 뺐는 물기를 좀 뺀 네. 그 가지를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말려주시듯이 네. 네. 우리 멸치 볶듯이 이렇게 살짝 한 번씩만 볶아주시고요. 한 번 더 네. 물기를 날려주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얼마 안 되죠. 양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고추기름을 이제 재료를 다 가져올게요. 여기 한 1.5큰술에서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한 반큰술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가지에 충분히 색이 곱게 되도록 고추기름을 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양념을 넣어볼까요? 양념이요? 네. 여기에 양념을 지금 바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지금 색이 빨갛게 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불을요 너무 센 불이 아니라 중간 불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잘 볶아주신 다음에 네. 중간에 이렇게 썰어놓은 고추. 네, 청양고추 아니면 청고추. 네, 여기 붉은 고추. 네, 붉은 고추, 홍고추. 네, 먼저 이렇게 쌀을 좀 볶아주시고요. 네. 어때요? 색이 오, 너무 고급스럽게 예쁘죠? 고급스럽게. 네. 이 정도 되면요. 윤기가 잘 흐르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파는요. 예. 고명으로도 좀 올려줄 거니까 이 정도만 해서 많이 넣으셔도 돼요. 파는. 예. 자, 이렇게 좀 남겨놨다가 이제부터 섞어주는데 이때쯤 고추기름 한 번만 예. 살짝 조금 더 넣어주실게요. 원래 그 가지우리 네. 가지를 이렇게 조금 뭐라 눅눅하게 해서 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 나물, 그건 나물이죠. 네, 가지나물. 네, 가지나물 많이 먹었거든요. 가지나물은 좀 흐물흐물해서 예, 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거 나름대로도 매력 있고 우리나라 전통 예. 반찬이죠. 그렇게만 먹어봐서 네. 가지는 그냥 그렇게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네. 아, 또 새로운 일품 요리 같은 반찬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느낌의 매콤한. 그래서 양념이 좀 충분히 배이도록 네. 해주신 다음에 불 조금 줄여서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한참은 볶아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볶아주셔야 네. 가지에 이 고추장 양념이 잘 배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가 또 이렇게 양념을 싹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남겨놨던 고춧가루 네. 2분의 1 작은 술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색이 고와요. 색도 고와지고 네. 조금 더 마지막에 칼칼하게 네, 매콤한 맛을 내주겠어요. 자, 이제 완성된 건가요? 네, 이제 완성됐습니다. 불을 끄고요. 접시에 담아볼까요? 네. 정말 사실 가지오리를 매콤하게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과일도 별로 나오지 않고 이건 다 양념이거든요. 그냥 밥이랑 이것만 있으면 밥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 가지색이 조금 이런 보라색이 변색이 되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맛은 훨씬 더 맛있어요. 예. 양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가지도 맛있을 것 같고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남은 대파 올려온 다음에 동계도 뿌리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쫄깃쫄깃 매콤 가지볶음이 완성됐고요. 저희는 소고기 가지튀김 만들어 볼게요. 네, 가지튀김. 예.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시죠? 아, 이름부터 너무 설레는 게 사실 네. 튀겨서 맛없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가지 튀기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선생님. 근데 또 가지만 튀기면 너무 밋밋해요. 아, 그럼요. 심심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색다른 저만의 네. 여기 접시 주시고요. 네. 만들어 볼게요. 가지를 먼저 하나면 충분해요. 두 개는 사실 너무 많고. 튀기면 이거 하나면 네, 된다고요?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또 아까처럼. 네, 이불 한 번만 넣고 여기다가 고기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튀겨주세요. 너무 두꺼워도요. 예. 가지가 익지 않아요. 아, 겉에만 예. 익고. 그래서 이 정도로 넣어주신 다음에 칼집을 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뿌려서 네. 넣을 거예요. 네, 자, 여기 접시에 담아볼까요? 소금을 뿌린 이유는 아까처럼 물기를 네. 좀 빼기 위해서인가요? 맞아요. 물기도 좀 빼면서 여기에 물기가 좀 있어야 우리 튀김 가루가 입혀지겠죠.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물기가 좀 바깥으로 나오게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소금 후추도 예. 후추도 뿌려줄게요. 자, 입간도 되면서요. 네,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옆에다 놓을까요? 고기는요. 자, 여기 지금 다진 쇠고기 40g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오, 아주 소량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양념을 그냥 불고기 양념하고 비슷하게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거 없고요. 간장하고 여기다 간을 주는 거죠. 네. 다진 마늘 네. 2분의 1 작은술 약간 넣어서 넣고 파도 넣어주세요. 파도 넣고요. 파는 한 작은술 넣어서 먼저 좀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거 간장도 약간 넣어주실게요. 네. 설탕도 좀 달달한 맛 주게 네. 설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재우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재울 동안 우리 튀김 반죽 만들어 볼까요? 예. 네. 자, 재워두고요. 네, 요렇게 재워두겠습니다. 네. 제 옆에 둘게요. 반죽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자, 반죽은요 간단해요. 여기 튀김가루. 예. 물론 뭐 밀가루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 넣고 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반 컵인데요. 네. 반 컵에 튀김가루를 넣으면 50g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계량기 있으면 50g 넣으시고 아니면 반 컵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소금 간을 약간 4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네. 좀 섞어주세요. 섞어주고요. 여기 찬물을요. 여기 반컵 1대1로 거의 넣으시면 되는데 왜 찬물이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찬물 해야 바삭해요. 오. 사실 원래는 얼음물을 하면은 더 좋고요. 네. 네. 더 바삭하게 한다고 맥주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맥주 먹으면 아이들이 먹지 못하니까 반죽을 이렇게 좀 섞어서 농도는 사실 계량하지 않아도요. 네.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빠지도록 이렇게 덩어리가 없도록 예. 섞어주시면 돼요. 금세 풀리네요. 네,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네, 예, 제가 섞고 있을게요. 네, 자, 네,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반죽을? 자, 이렇게. 네, 이 정도면은 딱 좋아요. 이 정도면요? 예, 예, 예. 여기에다가 예. 네, 우리 가지에 예. 같이 함께 한번 고기를 넣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자,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저처럼 자 고기는 익으면 줄어들죠. 예. 그래서 요 좀 충분하게 넣어주시는데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네. 또 밖으로 빼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당량을 넣어주시되 만약에 아 이렇게 좀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은 칼집을 더 깊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가 오늘 네. 주인공이고요. 소고기는 이제 육즙이 빠져나오면서 맛있는 그 일석이조의 향이 예?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같이 정도로. 먹으면 좋죠,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어줄게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가지만 튀겼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예. 있죠. 아, 안 먹어 예. 이렇게 되는데 소고기를 같이 튀기면 아주 금세 동이 날 거예요. 그 씹는 식감도 더 좋아지고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재밌네요. 요새 햄버거 같지 그냥. 이런 네. 튀김 모양 보신 적 없으시죠? 예. 네. 그래서 가지를 또 이렇게 썰어서 뭘 중간에 집어넣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도. 자, 그리고 여기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고기를 나머지 거 채워주세요. 채워서 넣고. 네. 이거 집에서 같이 만드니까 재밌네요, 선생님. 좀 이렇게 속이 딱 맞게 예. 돼 있어요. 가지 크기에 따라 또 예. 고기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짠. 짠. 여기 이렇게 네.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네. 우리 튀김가루를 묻힌 다음에 반죽을 적셔야지 바로 하면 묻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먼저 같이 한번 묻혀볼까요? 네. 묻힌 다음에 여기다 다시 덜을게요. 너무 또 많이 묻혀도 예. 반죽이 안 익은 아, 밀가루 그래요? 맛이 나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묻혀주세요. 살살 털어서. 네. 옛날에는 왜 튀김옷 두껍게 했잖아요. 안에 속보다 두껍게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속 빠지죠, 그러면. 튀김옷이 두꺼우면. 자, 이렇게 해서. 튀김옷 아직 얇게.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완성이에요. 예? 튀김옷 묻혀서 튀기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되는 건가요? 네. 이 튀김은 온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온도가 네. 너무 낮으면 눅눅해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름을 맛도 틀리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네, 175도 정도면 좋은데요. 네. 반죽도 한번 넣어볼까요? 좀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불을 좀 더 세게 키시면 돼요. 들어가자마자 네. 팍 이렇게 네. 기포가 생길 특히 정도로? 특히 가지는요, 네. 센 불에 익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묻혀드릴게요. 네, 이렇게 먼저 넣은 거 예? 건져내시면 되겠어요. 자, 튀김 그 반죽이요. 예. 너무 묽으면 가지가 이 묻어나지가 않아요, 가지에. 예?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묻어있고 어떤 데는 묻어있지 않고. 예. 그래서 이 정도 물기로 해주시면 예? 되는데 오늘 알뜰하게 다 쓸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이제는 온도가 아주 적당하게 잘 됐어요. 나머지도 아, 잘하셨어요. 자, 먼저 이렇게 붙지 않게 좀 넓은 데다 튀김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기름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기름을 충분히 안 하면 가지가 네. 위에는 익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익혀줘야 되면 기름이 쩔게 되죠. 오. 다른 거 많이 튀겨 먹어봤는데 가지 튀김은 처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안 묻히셔도 돼요. 네. 이 정도는
남아 있어도 괜찮거든요. 네. 가지가 좀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네. 가지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익으면 네. 위쪽 면이 익으면 여기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한번만 뒤집어 주실게요. 자, 그래서 하나만 해도 굉장히 푸짐하죠. 예, 배부를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가지 하나잖아요, 지금. 네. 보통 식구들 드실 때는 두세 개 하셔도 되는데요. 네. 기름을 충분히 안 하시면 여기 고기도 그렇고 해서 갈색 침전물이 생겨요. 네. 그래서 네, 두 개 정도 하실 때는 기름 충분히 하셔서 잘 튀겨주시기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익혀주면 되나요? 여기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해지고 바삭바삭한 이게 느껴져요. 예, 예. 그때 꺼내시면 되는데 네?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것도 양념장이 네.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식초를 저는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간장보다 식초를 많이 넣는데 식초 한 큰술 넣으시고요. 예? 간장은 한 작은술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고 다진 마늘에 찍어 먹으면 네. 이렇게 튀김이 느끼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놓고 살살살 찍어 먹거든요. 오늘 한번 새롭게 네, 드셔보실게요. 아무래도 저기 안에 소고기도 들어있고 네. 간장하고 어울리니까요, 튀김도. 맞아요. 이제 튀김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볼게요. 이렇게 이제 불 튀겨지는 소리가 정말 맛있는 소리잖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불 조금 줄여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불려주세요, 국물로. 꼭 김밥, 그 우리 튀김 떡볶이 할 때 그거 네. 같지 않아요? 김밥 튀겨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 기름을 잘 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익었어요. 이렇게. 어때요? 바삭바삭하죠?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난 것부터 우리가 뭘 먼저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이게 예.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면 돼요. 무슨 빵 같아요, 선생님, 빵. 좀 번거롭긴 해도 튀김이요. 이 기름은 또 쓰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가지 안 먹는 아이들 위해서 또 채소 안 드시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예. 이렇게 가지 튀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야 속까지 고기가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 소고기다 보니까 또 금세 익을 거예요. 맞아요. 조금 덜 익어도 상관없고요. 네. 소고기니까. 돼지고기 넣으셔도 되는데 잘 안 익을까봐 네. 저는 걱정이 돼서 소고기를 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튀김이 금세 이렇게 물 기름기가 싹 빠지는 게 좋은 튀김 옷인 거예요. 예, 예. 없죠? 아주 바삭바삭 튀어나오면서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밥도 준비하셔서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귀엽죠? 예. 정말 귀엽죠? 아, 느낌이 새롭네요, 선생님.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특이하지 않은 재료지만 예. 이렇게 어떻게 모양을 내냐에 따라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해서 좀 재밌게. 이게 무슨 향이에요? 이게 고소한 향이에요? 이게 뭐예요? 튀김하고 가지가 예. 바로 이 소고기랑 같이 향이 좋게 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오.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고기 가지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쫀득한 매콤 가지 볶음. 품격 있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가지를 더 멋스럽게 써는 방법. 하나, 가지를 반으로 가른 뒤 껍질에 칼집을 내며 어슷 썰어주세요. 둘, 가지를 3등분한 뒤 막대 모양으로 길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을 뿌려 30분 정도 절여주면 가지의 물기가 쏙 제거돼 식감도 쫄깃해진다는 사실. 맛도 모양도 일품. 1등 반찬 매콤 가지볶음을 만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